10월 4일 날씨는 찌뿌둥한데요. 제 기분은 아니에요. 아주 화창한 하늘이 높은 그런 가을 날씨 같은 그런 컨디션이랍니다.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오래간만에 그 추천 다육, 초보자를 위한 추천 다육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하는데요. 제가 왜 빨리빨리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의 추천 다육은 나나 후코미니랍니다. 나나 후코미니. 약간 그 이름이 약간 일본 꽃, 일본 이름 같아요. 그죠? 후코미니 뭐.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나요? 어찌됐든. 요거는 요 아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는요. 그 전에 초창기 때 가격도 거했지만 그 저기가 없었어요. 그 뭐라지? 그 자연군생. 자연군생이 별로 없어서 얘 적심군생이에요. 적심군생이었는데 적심군생인데 이걸 이렇게 우리 그 도와주시는 분이 아마 이거 화엽 정리하시다가 이거 부러뜨려 먹었나 봐. 그리고 혼날까 봐 이렇게 꽂아 놓은 것 같아. 꽂아놔도 상관없어 나와요. 나나 꾸미인데 얘를 이 아이를 옛날에 적심이면서 아주 보잘것없었죠. 그때 한 5만원 주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한 제가 이거 오픈하기 전이니까 6, 7년 전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잘 관리를 못했어요. 근데 어느 날 눈에 띄었어. 이 아이가 눈에 띄어서 다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. 없어질 것 같아서 아 안되겠다 얘 내가 옛날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하고서 이 좀 괜찮은 화분에다가 건달토르, 그냥 오로지 건달토르만 심어놨어요. 그리고 심어놓은 지 지금 4년 됐어, 4년. 4년 됐는데, 이 아이들 지금 여기 보시면, 이제 얘, 이 아이들은 다 자연군생이에요. 이 보시면 얘는 8,000원짜리고, 이제 판매가가 얘 2만원짜리인데, 벌써 깔이 다르죠. 다르면서, 이제 제가 뽑아서 이따 확인해드리겠는데, 목대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목대가 올라가면서 크고, 이 아이를 제가 만약에, 그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줬더라면 아마 이 목대에서도 자구가 나와요. 목대에서도 자구가 붙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게으른 관계로 이제 그렇게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나 후쿠미니를 갖고 계시거나 한번 키워보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 아이는 뿌리가 뭐 잔뿌리가 엉성 막 그래서 자주 분갈이가 아니라 이렇게 목대가 올라왔을 때 한 2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신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. 지금 비 와요? 빗방울 떨어지나? 어찌됐든 권해드려요. 근데 왜 이거를 권하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 다육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. 제가 한 5, 6년 다육 생활 하면서 제가 잘 안 죽여봤던 거 안 죽였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. 비 오니까 끊었다고 하시죠? 그닥? 아니요. 그냥 괜찮아요.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비를 한두 방울 맞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전선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다가 진짜 많이 오면 그때 끊을게요. 예, 그래서요.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요거를 나나 후쿠미니를 내가 또 이러다가 또 건달토 자랑이야. 아우 정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맨날 건달토만 자랑한다고 하실 것 같아. 제가 두 개 다 동시에 뽑을 거예요. 보면 뿌리가 이 아이들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도 얘가 이제 뭐 분명히 농장 사장님이 요거를 한 이 분에서 한 2년은 갖고 계셨을 거예요. 이 정도 키우시려면 목대가 이 정도 올라오려면 보여드릴게. 목대가 이 정도 올라오 아까 우리 제가 한 6년 된 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. 근데 목대가 이 정도 올라오려면 6, 7년 아니 2년은 된 거예요. 이 화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대단해요. 대단해요. 그렇죠? 예? 가발 쓴 것처럼. 예, 이렇게 대단해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뿌리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뭐 그 약한 뿌리는 아니에요. 약한 뿌리는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털어주시고 만약에 얘를 뭐 이렇게 말리셨다가 심어야겠다. 아, 나 이거 오늘 이제 이런 상태로 받으셨어. 택 배송을 받으셨는데 보세요. 자연군생이죠, 얘는. 이런 상태로 받으셨어요. 받으셨는데, 어머, 나 얘 지금 바로 못 심어. 나 저기 흙이 없어, 못 심어.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주저하지 마세요. 그냥 이 정도를 이렇게 해서 싹둑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, 이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이 정도 쭉쭉 잘랐어요.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. 그죠? 그래야지만이 새뿌리를 받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. 제 경험에 의하면. 그래서 우리 그 친환경, 살균 살충도 되지만 뿌리 나는데 얘가 도움을 준다 했어요. 그래서
만약에 있으신 분 뿌리가 없으신 분은 그냥 이런 상태로 놔두셨다가 흙이 오면은 심으셔야지. 아까 그냥 이렇게 긴 대로 있으면 얘가 말라 삐뚤어서 얘가 재구실을 못해요. 공기하고 접하면서 이 뿌리는 죽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여기서 새 뿌리를 받으셔서 심으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. 근데 아니고 나 다 준비돼 있어. 나 준비된 다 여기 준비된 나나수 꾸민이야. 그러면 그 굳이 자르실 필요 없이 그냥 심으셔도 돼요. 그럼 이야기하고 지금 농장에서 바로 얘는 바로 탄생하네. 뭐 한 6개월 한 그렇게 키우셨을 것 같아. 얘는 보면 달라요. 확연히 달라요. 보세요. 목대가 달라요. 얘는 우리 저거는 이제 그 화엽을 정리해놔서 저렇게 됐고 얘는 이렇게 해서 그 흙을 내가 저기 새끼를 아가들을 많이 달기를 원해. 난 대품으로 크기를 원해.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?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새끼가 자꾸 나와요. 그렇지 않고 아이씨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자리도 없어. 그냥 자리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요대로만 내 목대 있게 키우고 싶어. 그러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세요. 2년에 한 번씩 해도 저처럼 저렇게 방치하지 않고 2년에 한번 해주시면 얘가 목질화가 되면서 여기서 자구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왜 제가 그걸 안 보여드리냐? 없어요. 다 판매해갖고. 근데 마음이 약해서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아 이거 안 팔아야 소리를 못해요. 아 네 알겠어요. 가져가세요. 약간 이러다 보니까 없어요. 저거는 근데 제가 약간 그 뭐랄까 그 저기 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들이 뭐 이렇게 자기 뭐 갖는 걸 뭐라 하지? 전리품. 전리품. 나 그거 알았었는데 전리품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. 제가 그런 게 몇 가지 돼요. 전리품처럼. 그래서 제가 어떤 화분을 준비했냐면 지금 보시면 얘랑 얘 토화분인데 얘랑 뭐 이 원래 몸통은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 조그만 아이를 여기다 심어주려고 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큰 애다 심냐? 영양이 많아야 얘가 목질화가 되면서 여기 자구도 나오고. 우리 분갈이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번거롭잖아요. 그러면 2년에 한 번 할 거, 아 1년에 한 번 할 거 2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잖아. 깔만 까시고 중간마다 배수통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. 우리 맨날 분갈이가 제일 어려워. 제일 어려워요. 왜냐? 그걸 안 지켜주셔서 그래. 왜 나는 우리 지금 주말에 여기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다 죽은 화분들 갖고 오신 거예요. 근데 그 손님들하고 제가 이제 프리토킹을 좀 하면서 그랬지.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. 어? 뭐 그 다육이가 문제가 있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과습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 병에 의해 죽은 건지 아니면 물을 안 줘서 죽은 건지 원인을 아셔야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실패하신 거 제가 약간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요 개복수술한 거 똑같은 거야. 얘네들 개복수술한 사람한테 바로 봐봐 일반식 안 줘요. 어?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이제 링겔 맞다가 이제 미움 주고 그 다음에 죽 주고 그 다음에 밥 먹잖아. 일반식 하잖아요. 똑같아요. 얘네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?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요. 처음에는 그냥 얘 테두리다가 습만 주세요. 습만 테두리다 습만 주시고 그거를 한 제가 볼 때 요즘 같은 날씨는 제가 이거 맨날 떠드는 얘기야.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 4주에서 6주 동안을 기다려주는 거예요. 얘를 4주에서 6주 기다렸다 보면 여기서 하얗게 하얀 뿌리가 나와요. 그때 4주나 6주 후에 물을 줬을 때 지금의 탄력보다는 얘가 한 달 후면은 자기 몸에 수분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. 물을 안 주니까. 테두리다 주는 거는 뿌리에는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얘가 지금보다 탄력이 없어요. 근데 4주나 6주 후에 물을 한번 줘봤어. 어머? 그랬더니 얘가 땅땅해진 거야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얘는 사는 애예요. 얘는 다 이제 살았어. 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. 네, 성공적으로 수술 잘 돼서 이제 환자분은 회복만 하시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. 의사의 그런 진단이 내리는 것처럼 얘도 그래요. 아무 걱정하실 게 없어. 그래서 이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. 이렇게 했어요. 이거 이제 우리 지금은 저는 바로 심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며칠 말리셨다가 심는 게 네 며칠 말리셨다 심는 게 더 안전해요. 근데 저는 지금 우리 흙이 되게 다 말라 있어요. 그죠? 습기가 없고
이런 경우엔 저 테들이다 물 안 줘요. 테들, 그럼 또 그러실 거야. 저 왜, 그거 주라고. 아, 왜냐면 지금 또 그렇다 며칠 있다 또 영상 찍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영상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은,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거를 또 다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분갈이 하실 때 이거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뭐 비슷한 거라도 해서 이거 화분 땅땅 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 뿌리 사이사이로 이 흙들이 다 채워져요. 내가 이제 그 투명 그 아크릴 갖다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게 안 움직여야 돼.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. 이 움직이는 건 입이 움직이는 거지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.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잘 심어진 애예요. 지금 심으시는 건달토랑 어, 저희 판매하는 건달토랑 네. 같은 제품인데. 아, 네, 똑같죠. 네, 근데 네. 한 번씩 이렇게 문의가 와요. 네, 어떻게요?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. 아, 그거는 습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마사, 저도 약간 마사가 씻은 마사인데, 말라 있지 않으면 이런 색깔, 말라 있으면 이런 색깔, 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? 그죠? 얘는 이제 완전히 말랐고,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상토나 또 마사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처음에 이거는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다 마른 거예요, 바싹. 근데 우리 고객님들한테 갈 때는 약간 젖어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결코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바로 쓰고 다 안 쓰실 때는 여기다 써 있잖아요. 여기 보관 방법 어디 써 있더라? 그늘진 곳에 열어둔 상태로 보관 보관법. 그쵸? 이거 한글 모르시면 이제 다음에 영어로 넣을까? 영어 자막으로.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그거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. 저희가 그 똑같은 저기로 비율로 똑같이 만들고 있고요. 내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건달토를 만나신 게 행운이야. 진짜 다육생활 하시는데 정말 편리해요. 지금 얘 보시면 이제 연식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는 오래된 거고요. 이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얘처럼 목이 올라와서 이렇게 분재처럼 클 수 있다는 거예요. 병충해에도 강해요. 왜냐? 증명해 보이잖아. 이거 6년, 7년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. 그래서, 그리고 별, 저기, 문제될 게 없고, 아까 요거는, 그, 화약 정리하시면 떨어뜨리신 거, 이런 거는 또 꽂아놓으면 또 나와요. 제가, 그 네. 나나후크민이 찍는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. 네. 여름에도 이렇게 네. 좀 잘 버티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네네,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초보자를 위한 다육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젊은 피는 달라. 엄마는 그냥 경험에 의한데, 우리 아들은 또 공부를 했네. 조금 아주 했어. 좋은 자세예요. 다마마 브이로그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. 젊은 수혈이 들어왔어. 우리 젊은 아들, 우리 아들, 또 우리 이제 또 지금 그 제가 빨리빨리 문자를 못 받아갖고 여러분들 또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세요. 이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제 모색을 해서 또 이제 또 새로운 멤버가 또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한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문을 하셨을 때 막 뭐 3시간, 4시간 안 기다리셔도 돼. 이제 막 바로 문자 답변 드리고 바로 해결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. 좋은 거죠? 저만 좋은가요? 여러분들도 편리하실 거예요. 지금까지 초보자를 위한 추천다육 나나후쿠미니 떠들던 다마마였습니다. 날씨는 찌뿌둥하지만 제 컨디션처럼 여러분들도 밝은 즐거운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